안녕하세요. 보안을 이용한 학교 공지사항 크롤링 및 슬랙으로 메시지전 총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소프트웨어학과 이상훈입니다. 이번 프로젝트 목표는 학교 공지사항을 크롤링하고 그것을 슬랙 메시지 전송해 사용자들이 학교 공지사항을 놓치지 않고 한눈에 볼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메시지 전송을 슬랙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학교 공지사항을 크롤링해서 카카오톡으로 전송해주는 서비스를 누군가 개발하여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대학교 공지사항만 전송해주고 단과대 공지사항이나 학과 공지사항 크롤링해주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은 개인적이고 사적인 용도로만 사용하고 싶었고 공지사항 같은 업무 관련 메시지는 다른 플랫폼에서 받아보고 싶었기 때문에 슬랙을 선택했습니다. 사전 준비로는 고언어 1.20 이상의 버전을 설치하셔야 하고 아이디로는 IntelliJ를 사용할 것입니다. IntelliJ에서 고 언어로 개발을 편하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 익스텐션도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IntelliJ에서 고 언어로 헬로 월드 출력은 할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외의 문법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고 언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 언어는 구글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프로그래밍 언어로 간결하고 효율적인 코드를 작성하는 것을 지원하는 언어입니다. 고랭의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결하고 명확한 문법입니다. 고 언어는 C 언어를 만든 켄 톰슨과 UTF-8을 만든 로 파이크, 그리고 로버트 그리즈머 세 명이 만든 언어입니다. C 언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문법이 간결하고 명확하여 코드를 읽고 유지보수하기 쉽습니다. 고 언어는 예약된 키워드가 25개밖에 없는 등 불필요한 기능과 복잡성을 제거하여 개발자가 직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빠른 실행 속도입니다. 고 언어는 컴파일 언어로 코드를 기계 언어로 변환하여 실행하기 때문에 빠른 실행 속도를 제공합니다. 또한 컴파일된 하나의 파일이 생성되기 때문에 배포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내장된 가베지 컬렉션 기능을 통해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생산성과 성능은 보통 반비례하는 관계로 생산성이 좋으면 성능은 떨어지고 성능이 좋으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보통인데 고 언어는 생산성과 성능 모두 고수준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체 동시성 지원입니다. 고 언어는 고루틴이라는 고 언어만의 경량 스레드를 제공하여 동시성 프로그래밍을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고루틴은 작은 오버헤드로 생성되며 수많은 고루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동기화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고루틴에 대한 실습도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풍부한 표준 라이브러리입니다. 고 언어는 표준 라이브러리가 풍부하며 네트워킹, 암호화, 웹 개발, 데이터베이스 연동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합니다. 다른 언어들은 npm, pip, maven, 그래들 같은 중앙 집중식 패키지 매니저를 사용하지만 특이하게도 고 언어는 이런 패키지 매니저가 없습니다. 대신 고 언어는 GitHub로부터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아 사용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실습도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고 언어는 서버나 클라우드, 대규모 시스템에서 빠른 성능과 동시성 처리, 간편한 배포를 요구하는 프로젝트에 적합한 언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슬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슬랙은 비즈니스와 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협업 도구입니다. 슬랙은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채널 기반의 구조, 파일 공유와 검색 기능, 통합과 확정성, 멀티 플랫폼 지원, 보안과 데이터 보호 등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슬랙은 팀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을 강화하여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팀원들 간의 소통과 정보 공유를 원활하게 할수 있는 협업 도구입니다. 네, 그럼 바로 코딩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져올 정보는 아주대학교의 공지사항을 크롤링 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아주대학교 공지사항의 주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소를 복사했고, 이제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대학교의 공지사항에 대한 URL이니까 notice URL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소를 통해서 HTTP GET 요청을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get 메서드를 실행했고 이것에 대해서 바로
에러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러가 만약에 널이 아니라면 에러를 출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get 메서드를 통해서 받아온 이 RESP 레스폰스에 대한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폰스의 스테이터스 코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리스폰스가 정상적으로 받아와졌다면 스테이터스 코드가 200으로 출력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리스폰스의 스테이터스 코드가 200으로 온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 리스폰스가 만약에 200으로 오지 않고 뭐 400대나 그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스테이터스 코드가 200이 아니라면 이것도 로그로 출력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터스 코드 에러. 그래서 여기서는 스테이터스 코드는 단순히 정수로 된그 숫자로만 리스폰스의 상태를 알려주게 되는데, 그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스테이터스 스트링을 로그로 출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스폰스를 받아왔다면 이 리스폰스에 대해서 C언어에서의 파일을 출력과 같이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전에 리스폰스를 클로스 해줘야 메모리 낭비, 메모리 릭이 생기지 않은데, 그걸 코드 마지막 줄에 이제 써서 하려고 하면은 종종 까먹는 경우도 생깁니다. 고 언어에서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defer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 함수의 defer 뒤에 있는 함수의 실행을 지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defer 키워드를 쓰면 제일 가장 나의 바로 위에 있는 함수, 그러니까 지금은 메인 함수인데, 이 메인 함수가 종료되기 바로 직전 defer 키워드로 선언된 그런 함수들을 실행해주고 메인 함수가 종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response 바디에 close 메서드를 호출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받아온 response를 통해서 도큐먼트 구조를 읽어와서 크롤링 본격적으로 해보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고 언어에서는 크롤링하는 라이브러리를 표준으로 지원하진 않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만들어 온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 언어에서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을 정리해 놓고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패키지 고 데브에 들어가면 고 언어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크롤링, 고원에서 크롤링을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는 고쿼리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제일 위에 있는 고쿼리에 들어가면 이 고쿼리 라이브러리에 대한 상세 정보를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오버뷰, 인덱스, 그리고 뭐 상수, 변수, 함수 이런 정의된 타입,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타입에 대한 메서드들도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스톨레이션을 통해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에 고쿼리를 다운받아 줘야 합니다. 그것은 이 명령을 통해서 할 텐데 복사해서 붙여넣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가 완료되었고, 다음으로는 이제 고쿼리라는 것을 사용한 크롤링 코드를 직접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결과물로는 도큐먼트와 에러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쿼리에서
new document from leader를 사용해 주겠습니다. 리스폰스의 바디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 리스폰스의 바디로부터 도큐먼트 구조를 읽어와서 독이라는 변수 안에 넣어주게 됩니다. 또이 함수가 실행되었을 때 에러가 생겼을 수 있으니 에러에 대한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도큐먼트에 대한 정보는 가져왔으니 도큐멘터에서 공지사항을 직접 크롤링 가져오는 코드를 본격적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얻어온 독 변수를 통해서 직접 본격적으로 크롤링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올 것은 이 공지사항 하나하나에 대한 정보들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공지라고 붙어 이렇게 이미지로 붙어 있는 8개의 중요한 공지들과 숫자로 표기되어 있는 10가지 일반적인 공지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HTML 정보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여기 보면은 여기가 테이블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테이블 안에 총 8개의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은 tr이라는 태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css 셀렉터를 복사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도큐먼트에서 find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검색해 주겠습니다. 이 find 메서드는 파라미터로 그시 해당 태그에 대한 CSS 셀렉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해 주겠습니다. 방금은 첫 번째에 대한 태그만 셀렉터를 복사했기 때문에 여기 nChild1에 대한 부분은 지워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 18개 있던 TR에 해당하는 모든 TR들이 셀렉션스에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셀렉션스에서 개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이 셀스 안에는 여기 보이는 8개와 10개, 총합 18개의 공지들이 들어가 있을 테고, 프린트했을 때 노티스 넘은 18개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18개가 나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find에서 return 값을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selection이라는 타입의 포인터로 나와 있는데 이건 selection의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tr에 대한 태그 18개가 여기 selections 안에 들어가게 되고 이건 이제 selections의 배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selections에 대해서 각각 요소에 대해서 어떤 크롤링 작업을 해줄 텐데 여기서 for each와 비슷한 개념으로 each를 사용해 줍니다. 여기서 파라미터로는 어떤 행동을 해라 라고 하는 익명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할 행동은 공지사항을 콜링 해오는 것. 그래서 getNotice라는 함수를 통해서 따로 선언을 해주었습니다. 지금은 이 cells의 위치가 익명 함수를 파라미터로 넣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getNotice 함수는 테스트용으로
하이라는 것을 출력하도록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셀렉션스의 이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get notice 함수가 호출된다면 총 셀렉션스의 길이만큼, 그러니까 18만큼 하이가 출력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18번이 하이가 출력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언어에서 동시성 프로그래밍을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고루틴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고루틴을 사용하는 방법은 고루틴 스레드로 실행할 함수 앞에 고라는 키워드를 붙여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이것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은 하이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설명하기 좀 힘드니까 한번 더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만 방금과는 결과가 똑같은 코드로 실행했는데도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결과가 나오냐면, 이 getNotice를 통해서 자식 스레드를 생성하면서 동시에 실행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getNotice가 18개의 스레드가 생성되어서 실행될 텐데, 그런데 그 실행이 되어서 하이를 프린트해주기 전에 이미 메인 함수가 끝나버려서 이 나머지 스레드들도 모두가 정리되어서 하이가 한 번, 또는 0번 출력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자식 스레드들이 모두 작동을 하고 끝나기 전엔 메인 함수가 종료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고언어에서 채널을 통해서 해결해 줄수 있습니다. 지금은 테스트 용도를 위해서 스트링 타입의 채널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채널이란 것은 메인 함수가 부모 스레드이고 이렇게 생성된 스레드들이 자식 스레드들인데, 부모 스레드와 자식 스레드 간의 그런 동기화, 자식 스레드가 끝나기 전에 메인 함수가 끝나지 않게 해주는 용도도 있지만, 원래 채널의 목적은 부모 스레드와 자식 스레드 간의 정보 통신, 그러니까 값을 주고받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채널을 넣어주고, 여기에서도 받아주겠습니다. 그리고 notice 채널엔 하이라는 스트링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넣어준 채널에서 빼서 어떤 변수에다 저장해야 할 텐데, 그것을 저장할 notice is 배열 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티스 채널을 통해서 값을 뽑아오고 그것을 notices 배열에 추가하는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 배열에 추가했다면 이 notices 배열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notices의 개수만큼
그러니까 18번만큼 노티스 채널에서 값을 뽑아올 거고, 그것을 노티스 이스 배열에 추가했으니까 이 노티스 이스 배열의 안에는 하이라는 문자열이 18번 저장되어 있고, 그것이 출력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이가 18번 들어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셀렉션에서부터 어떤 값을 추출해와서 이 번호 분류 제목 공지부서 작성일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크롤링 해와서 이 노티스 채널로 보내주는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만들 것은 노티스라는 공지사항 그 구조체이기 때문에 노티스 스트럭트를 통해서 구조체를 노티스 구조체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번호와 분류, 그리고 제목, 그리고 공지부서, 작성일에 대해서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구조체가 생성되었고, 이 셀렉션 변수를 통해서 각각의 값을 추출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만들 일단 임시 지역 변수 ID에는 셀렉션으로부터 여기서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이 하나하나의 공지 안에는 어떤 값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TD라는 태그 안에는 해당 공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지라는 게 되어가 있고, 그 다음 TD에는 분류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 TD는 제목, 그 다음은 부서, 공지부서, 다음은 작성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TD에 대해서 가져오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의 텍스트를 가져오고, 이렇게 복사해 주겠습니다. 카테고리와 타이틀, 그리고 공지부서, 작성일에 대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왔고, 세 번째 타이틀에는 여기에 있는 글은 어떻게 저장되어 있냐면, 특별하게 TD에 바로 텍스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div 태그 안, a 태그 안, 타이틀이라는 어트리뷰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div a에 텍스트가 아닌 타이틀의 어트리뷰트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트리뷰트를 만약 가져오게 된다면 두 개의 리턴 값을 받아오게 됩니다. 하나는 어떤 값을 리턴해주게 되고, 두 번째로는 그 값이, 어트리뷰트 값이 속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리턴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하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빈칸 지지자를 통해서 팔아주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otice라는 변수 안에
주체를 각각에 맞는 요소를 넣어준 뒤 이것을 채널을 통해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만들었던 채널에 대한 부분, 스트링으로 되어 있던 건 모두 노티스 타입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되었고, 그렇다면 이 18개 모든 공지들에 대해서 번호, 분류, 제목, 공지부서와 작성일이 모두 제대로 가져왔을 것입니다. 가져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실행이 잘 되었고, 이 안에는 이런 이것은 번호로 보이고, 그리고 이것은 분류, 그리고 이것은 제목, 여기까지 제목, 그리고 여기는 공지부서, 이것은 작성일로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띄어져서 보이는 이유는 가져오면서 그 원래 있던 내용에 공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정하는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스 패키지에 트림 스페이스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아이디에 양옆 왼쪽과 오른쪽에 공백을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카테고리도 공백을 제거하도록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백은 없이 필요한 정보들만 딱딱 가져와진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번호 잘 나왔고, 분류 나왔고, 제목이 이렇게 나왔고, 이까지 제목이 나왔고, 공지부서가 나왔고, 작성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목마다 다 모두 끝에 불필요한 자세히 보기라는 이런 전미사 서픽스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해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에는 고여서 슬라이싱을 통해서 것들을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17 바이트만큼 잘라내기 때문에 한글은 3바이트, 하나씩이 3바이트, 그리고 이 띄어쓰기 특수 문자는 1바이트이기 때문에 띄어쓰기 2개에 해당하는 2바이트, 이 한글 5글자에 해당하는 15바이트, 총합 17바이트를 뒤에서 잘라내서 타이틀에 저장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날짜를 딱 월과 일만 가져오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월이 0으로 시작하는 1월에서부터 9월이라면 0을 없애고, 1일도 똑같이 1일부터 9일이라면 이 앞에 0을 없애서 가져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처리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달을 가져오고, 첫 번째 글자가 0이라면 두 번째 글자만 저장해 줍니다.
그리고 일자도 똑같이 지정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실행해 보면, 아, 이렇게 먼스와 데이를 만들어 놨지만 제가 데이트에 다시 반영하지 않아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테이트에 strings.join으로 이것들을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once와 월, day와 일을 공백 없이 데이트에 합쳐주고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아까 타이틀에 대한 그런 처리를 한 것은 이렇게 공지 학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공지 사항의 제목인데 여기에서 자세히 보기는 없어졌고 딱 원하는 타이틀의 글자만 들어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듯이 데이트도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6월 23일로 표시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교 공지사항을 크롤링해오는 코드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슬랙으로 메시지 전송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슬랙에서 API를 활용해서 슬랙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법 보겠습니다. 우선 슬랙을 실행시켜준 후, 준 뒤, 여기에서 이 채널이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을 생성해줍니다. 공지사항이라는 채널을 생성해주고, 자, 이렇게 하면 공지사항이 만들어졌습니다. 공지사항 채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Slack API 사이트를 접속해줍니다. 자, 여기에서 Your Apps라는 부분에 들어가고 Create your first tab을 눌러줍니다. 여기서 새로운 앱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앱의 이름은 Notifier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앱이 생성되었고, 앱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Notifier라는 이 앱의 아이콘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이미지를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Permissions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스코프에 보면 보토큰 스코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봇이 어떤 행동을 할수 있을지에 대한 권한을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채팅을 라이트, 여기에 메시지를 올려주는 것에 대한 권한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Install to Workspace에다가 눌러서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허용을 눌러서
방금 만든 앱이 저의 워크스페이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봇을 API를 통해서 어떻게 작업을 명령을 내려줄 수 있는 토큰이 생겼습니다. 이 토큰을 통해서 저희는 코드에서 이 봇이 할수 있는 역할을 정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도 방금 만든 Notifier라는 앱이 보여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공지 사항에서 채널 세부 정보 보기를 누르고 통합해서 앱을 추가합니다. 이 채널에 Notifier라는 앱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Notifier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슬랙에서 채널에 앱을 추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슬랙에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코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롤링한 코드는 일단 메인 함수가 아닌 scrape notice라는 함수로 따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슬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부분인데, 슬랙에서 일단 슬랙을 먼저 사용하기 전 슬랙에 대한 패키지를 설치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고쿼리가 아닌 슬랙을 검색해줍니다. 그럼 이런 슬랙에 대한 문서가 나와 있는데, 오픈소스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인스톨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슬랙을 저희 프로젝트에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운로드 되었고, 이 슬랙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슬랙이 임포트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는 방금 복사했던 토큰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API라는 변수를 통해서 슬랙에 이 토큰으로 접속한 봇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어태치먼트에 어떤 메시지를 보낼 정보들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태치먼트에 들어갈 정보들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This is title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전송할 내용은 어태치먼트를 통해서 작성했으니 API를 통해서 포스트 메시지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채널 이름을 적어줍니다. 공지사항 그리고 보낼 메시지는 슬랙의 메시지 옵션 어태치먼트
에서 위에서 만들어준 어태치먼트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실행한 포스트 메시지에서 오류가 있는지를 확인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행이 완료되었고, 슬랙에서 확인해 보면 notifier가 This is title이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 짧은 코드만으로 코어너에서 슬랙을 연동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방금 스크롤링을 해왔던 그 정보들을 이 메시지 어태치먼트에 담아서 전송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이남수를 따로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슬랙으로 전송해 준그 부분에 대해서는 send message to slack이라고 다시 정의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scrap notice라는 함수에는 return 값을 주도록 할 텐데, return 값이 뭐냐면, 여기, notices 배열을 return해 주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줄은 삭제하고, return notices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 slack, message to slack은, send message to slack은, 여기, notice에서, 이 배열 노티스 배열에서 하나하나를 가져와서 그것의 내용을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스크랩 노티스 함수를 실행해 주고, 'Send message to Slack'에서 지금은 일단 임시로 notices라는 배열에 여러 가지 값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중 하나만 꺼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첫 번째 것만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notices가 들어오면 이 notices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 줄 것입니다. 타이틀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에 들어갈 내용은 노티스의 일자와 노티스의 타이틀을 공백 없이 공백 하나로 연결해서 보내줄 것입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면 자, 이렇게 날짜와 제목이 슬랙 메시지로 전송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날짜와 제목만 보인다면 이렇게 나온 내용을 제목과 날짜를 기억했다가 학교 공지사항에 들어가서 확인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바로 갈수 있는 주소도 같이 첨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클롤링 해왔던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푸코드 부분에 들어가서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notice라는 구조체 안에 link라는 필드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노티스 링크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제목을 클릭하면 이 링크로 이동되어서 작동되게 되는데, 여기서는 아까 제목을 가져왔을 땐 타이틀이라는 어트리뷰트의 값을 가져왔지만, 이번에는 href라는 어트리뷰트의 값을 가져오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어트리뷰트에는 전체 주소가 모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 이 학교 공지사항의 notice.to 다음부터의 주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주소도 같이 가져와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getNotice 함수를 호출할 때 여기에 정해놨던 notice URL도 같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링크를 가져와 주고, 이렇게 가져와 줍니다. 그리고 지금 링크 주소에는 이렇게 보이듯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모드는 뷰 모드로 설정되어 있고, 아티클 넘버, 이 공지사항의 인덱스 ID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article offset 그리고 article limit은 필요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end 기호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걸볼수 있는데, end 기호를 기준으로 각각의 토큰들을 잘라서 첫 번째와 두 번째만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strings field 수를 통해서 링크 스트링에서 자, 이렇게 end 기호를 만난다면 구분을 해주고 그것을 스플릿 배열에다가 넣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링크에 대한 주소도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노티스 구조체 안에다가 인스턴스 안에 링크도 같이 첨부해 주겠습니다. 그럼 노티스 안에는 링크도 이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텐데, 여기서 텍스트에는 노티스에 링크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날짜와 제목, 공지사항까지 select 보시 전송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주소를 통해 가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알맞은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교 공지사항을 크롤링한 다음 슬랙으로 메시지 전송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 코드로는 공지사항에 있는 이 모든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모든 공지사항들을 크롤링해온 뒤 슬랙에 제일 첫 번째 것밖에 전송하는 기능밖에 없지만 이것을 좀더 개선한다면 서버에 이 코드를 올려서 계속 1분마다 크롤링을 하면서 여기에 가장 최신의 공지사항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가 수정이 된다면 그 크롤링을 해서 그에 맞는 공지를 가져와서 슬랙에 재전송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게 된다면 24시간 멈추지 않고 슬랙에 대한 공지사항에 대한 슬랙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슬랙으로 메시지만 온다면 슬랙을 매번 들어가서 확인해야 하는데 이렇게 프로필을 누르고 환경 설정에서 다음에 대해 알림에서 모든 메시지에 대해 새 메시지에 대해 알림을 해놓고 알림 시간을 이렇게 메일에서 오전 12시부터 자정까지 이렇게 설정을 해준다면 공지를 이 슬랙 메시지를 윈도우 화면에서도 이렇게 알림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OSS 지원하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도 이렇게 다른 작업을 하고 있다가도 이렇게 바로 공지사항이 보이게 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면 방금 설정한 것을 통해서는 모든 새 메시지에 대해서 알림을 이렇게 계속 항상 받게 되는데, 이 공지사항 중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그런 키워드들만 골라서 받을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메시지가 아닌 다이렉트 메시지, 멘션 및 키워드를 체크해주고 이 키워드에서 내가 원하는 그런 키워드들만 포함해서 알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나 인턴십 개인 정보 이런 것을 키워드로 설정하고 한다면 이것을 키워드를 포함하지 않는 것들은 그냥 여기 메시지로만 전송이 될 테고 이 키워드가 포함이 된다면 여기 공지사항이 아닌 알림으로도 받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